가수 아이비가 오는 12일 중국 우시에서 열리는 앙드레긴 패션쇼의 메인 모델로 선정돼 엔딩 무대를 장식합니다. 한중 수교 15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앙드레긴 패션쇼는 사계절의 환상을 주제로 170여 벌의 의상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또 이번 패션쇼에는 2007년 미스코리아 본선 진출자 60여 명도 참여할 예정이라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이비는 세계적인 디자이너 앙드레김 선생님의 패션쇼에 선다는 것만으로도 무척 영광스럽다. 부담이 크지만 좋은 기회인 만큼 누가 되지 않도록 패션쇼에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아이비는 11일 전야제로 열리는 한류 콘서트에도 올라 가수로서 축하 무대를 펼칠 예정입니다.